경기도 행사를 할 때 꼭 이곳에 와서 가서 찍어라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찍고 나니까 처남 스튜디오라고 당당하면 그냥 계약 체결 내역을 저희한테 안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요. 의문이 있으시면, 문제가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가 아닌 걸 증명해라 라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예,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경기도 주최 행사 이벤트를 보니까 홍보 비용이 좀 나가서 네. 이게 계약 체결한 업체 내역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지금 처남이 몇 분 계시죠? 한 분인가요? 몇 명인지 그거는 사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무 연결됐으니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행사를 할 때 꼭 이곳에 와서 가서 찍어라. 지사님이 추천해 주신 스튜디오라고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찍고 나니까 처남 스튜디오라고 그분들이 알게 됐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이분이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지사님 되고 나서 설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에 지사님이 성남시장 시절에 원래 조회를 할 때 특히 친인척 팔아서 누려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된다 신고를 네. 하고 잘 아시잖아요. 문책을 할 테니까 이렇게 가족과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칼처럼 끊는 친인척 비리에 대한 그 단호한 의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심이 맞다면 지난 성남시장 경기도 때 미디어와 관련한 계약 체결 현황과 계약금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뭔 계약이요? 미디어, 특히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과 관련한 이게 혹시나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맞다면 계약을 하고 체결을 했는지 보고 싶고요. 물론 뭐 스튜디오 차린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요. 당당하면 대장동 특검에 임하실 수 있듯이 당당하면 그냥 계약 체결 내역을 저희한테 안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무고함을 증명해봐. 이런 설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의문이 있으시면, 문제가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가 아닌 걸 증명해라 라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